타임즈. 네, 삼성 라이온스에는 오승환 선수가 있고 버즈비티비에는 정마토 씨가 있습니다. 네, 젠틀한 남자 정마토 오늘도 기어 타임즈에 왔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토씨 모시고 같이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너무 반가운 얼굴이 됐죠. 이제 네. 뭐랄까 그냥 패밀리십에 거의 들어온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드는 게 그렇죠. 사장님이 어떻게든 이제 원래 예전에는 비싸고 좀 좋은 기타들 네. 뭔가 이런 고급 손이 좀 필요한 기타들 위주로 이제 초빙을 했다면 지금은 뭐랄까 이제 가격대를 좀 낮춰서 네, 대중적인... 이 정도면 정말 또 불러도 되겠는데 하는 건 다 네. 모아가지고 이제 되는 대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마토 씨의 영역이 좀 넓어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저희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와서 연주를 보는 재미도 있고 같이 리뷰를 할 때 워낙에 든든한 그런 연주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과 귀도 즐겁지 않을까. 밴드 그 새로 네. 이렇게 마토 씨가 네. 선정한 밴드들 그 음악 듣는 것도 네, 맞아요. 즐겁습니다. 쏠쏠한 재미고 네. 저희한테 있어서 되게 견문을 넓히는 경험이 네. 돼서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셋 다 최근에 좀 좋은 소식들이 하나씩 있었는데 그렇죠. 선생님은 최근에 2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공연을 하셨고 심지어 가장 트렌디한 어떤 그런 그 힙합과 함께하는 네. 그런 공연 최근에 그 머니게임으로 유명해졌었던 래퍼 가오가이님과 함께 공연을 하셨는데 공연은 어떠셨나요 선생님? 아, 즐겁습니다. 즐겁군요. 그 반 정도밖에 못 오시더라고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70여 명을 모여 그 꽉 찬 거예요. 아, 꽉 찬 거구나. 꽉 찬 거예요. 예. 네, 근데 와, 거기다 여성 비율이 70%. 아, 그렇구나. 아주 맨날 그 버즈비 공연하면 남자 비율 95%를 보다가 네, 여자 비율 70%를 보면 굉장히 어색한 느낌이 네. 드셨겠어요. 아, 약간 막 사인도 해 주고. 아, 분위기가 다르죠. 네, 다르죠. 그 시커먼 남자들이 네. 기타 메고 이렇게 야, 막 20살만 젊었어 바로 입학한다 내가. 선생님 지금 하셔도 지금 하셔도 굉장히 힙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아, 이번에 선생님이 회춘을 꿈꾸시며 힙합 기타리스트로 다시 한번 탄생을 하셨고요. 아,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순서대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마토 씨한테도 무슨 좋은 일이 있을지는 네, 그렇죠. 2부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스트 우리 박인호 씨한테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있기는. 그거는 네. 또 그 다음 네. 시간에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들 뭔가 오랜만에 연주자로서 뭔가 좋은 일들이 하나씩 있었던 건데요. 오늘은 마토 씨와 함께 아이바네즈 RG320EXZ 제가 이제 딱 이거 보고 아, 사장님이 이제 정마토를 어떻게든지 이제 뭐랄까 이렇게 모셔오려고 굉장히 뭔가 혈안이 되어 있구나라는 느낌을 느꼈던 게 아니 60만 원짜리 기타에 60만 원이에요? 네, 62만 9천 원이거든요 오늘. 아, 기타가 네, 아니 뭐 기타가 나쁘대는 게 아니고.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마토에 손을 얹히면은 이런 싼 기타가 싼 느낌이 전혀 안 든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그 버즈비의 희대의 사기꾼이 뭐 원래 있었던 사람이 황명음이 좀 그런 사람인데 네, 그렇죠. 20만 원짜리 어쿠스틱 기타를 쳐도 이거를 기가 막히게 쳐버리면은 내가 쳐도 저렇게 될 것 같단 말이지. 그렇죠. 약간 마네킹에 있는 네. 옷 사가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느낌. 집에 가서 입어보면 완전 다른 세상이 열려 있어요. 그 사기꾼이 원래 황명음이 네. 오랫동안 버즈비 최고의 사기꾼으로 군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정마토가 이제 이 재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거기에 맞는 기타를 이제 세팅을 해줬단 말이지 네. 라인업을. 근데 네. 지금 이제 100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여기에 이제 현혹돼서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할 사람들이 이제 속출하기 시작할 거예요. 시작하는데. 그래서 아, 내가 정마토 치는 걸 보고 샀더니 내가 치니까 그 소리가 안 나더라. 그럼요. 그 소리는 누가 쳐도 안 납니다. 정마토가 쳐야 나요. 그 소리는 아무도 안 나니까. 네, 이런 소리를 내실 거면 연습을 정마토만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0만 원대 밑으로 가격대가 내려오면서 오히려 오늘은 굉장히 뭐랄까 우리가 과연 이 연주에 현혹되지 않고 여기 이 사운드를 직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되게 큰 어떤 저희한테도 실험이 될 것 같습니다. RG320EXZ 원래 이 RG가 3시리즈가 RG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 가장 엔트리급 모델이면서도 가장 대표적인 베스트셀러이고 스테디셀러였던 게 옛날에 우리 진짜 오래전에 2009년 10년 막 이럴 때 생각을 해보면 RG300대가 30만 원대였어요. 기억나시죠 선생님?
그러네. 미친 듯이 RG를 해왔었는데 34만 5천 원, 네, 막 37만 4천 원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RG가 엔트리급 슈퍼스트렛으로 늘 추천했었던 기타였는데 지금 이제 320이 60만 원대까지 올라왔던 격세지감, 뭐 강산이 한번 변했으니까 그럴 만도 하지만 옵션이 대단한데요. 이거? 그렇습니다. 62만 9천 원. 지금 최근에 있었던 거 보면 RG 350DXZ가 57만 4천 원. 이제 50만 원대, 60만 원대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작년 4월에 있었던 거였는데 입문용 슈퍼스트렛 스탠다드 할머니 손맛 슈퍼스트렛이라고 얼마나 전통의 슈퍼스트렛의 기준이었나 를 저희가 또 확인을 했었고 8.5, 8.5 아주 무난한 그런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320EXZ고요. 62만 9천 원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99.5cm, 무게는 3.35kg. 아주 스탠다드하고. 네, 아주 스탠다드합니다. 정말 전형적이죠. 두께는 44mm. 12프렛 뒷둘레는 74mm. 아유, 정말 우리가 아이바네즈 예상할 수 있는 수치가 그대로 쫙 나왔습니다. 자, 바디는 메란티 사용하고 있고요. 메란티. 요새는 이제 또 뭔가 바디가 예전에 비해서 목재 종류가 많이 좀 바뀌고 트렌드도 바뀌고 종류가 좀 다양해졌죠. 메란티 바디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전에는 이제 요런 바우스우드? 네, 베이스우드가 많이 사용이 됐었고요. 베이스우드나 아니면 이제 뭐 마호가니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아가티스가 종종 사용되기도 했었고 네, 메란티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위자드 3의 메이플렉이고요. 그리고 여기 뒤쪽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이 목젖이 없으면은 이제 약간 저가형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그 보강목이 없어도 저가형이다 이런 포인트가 있죠. 자, 그리고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라킹 너트에 43mm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요. 전형적인 아이 와중에 60만 원대 이렇게 엣지 제로에다가 자, 저런 네, 화려한 네,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라는 것 자체도 네. 대단한 네, 아이바네즈의 기술력입니다. 자, 그리고 지판은 핫토바가 사용되어 있는데 흰색 바인딩이 아래 위로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돈인데. 그렇죠. 다 돈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 시리즈인데도 60만 원대로 올라오긴 했죠. 화이트 다 인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400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4 전버 프렛입니다. 픽업은 퀀텀 픽업이 험버커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 볼륨, 원 톤, 5A 픽업 셀렉터, 그리고 브릿지는 어떤 편의성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엣지 제로 2 제로 포인트 시스템 3 FE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저희가 그 픽업 셀렉팅 한번 확인을 하고 갈게요. 픽업이 지금 험버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1단에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단 놓으면은 험버커. 그리고 2단 놓으면은 이너 사이드 두 개가 먹습니다. 이렇게? 이너 사이드 싱싱. 3단은 쌍험이겠고요. 그 다음에 4단 놓게 되면 넥컴에 패럴렐이 되겠죠. 그게 패럴렐. 네, 5단은 넥컴 네, 넣게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팬더 트윈리벌부고요. 프론트부터요. 네, 드리겠습니다. 프론트. 네. 오, 야. 그 다음 4단. 연주에 현혹되면 안 돼요. 사운드는 안 돼. 아, 정신 차려야 돼. 자꾸 그렇게 치면은 뭐 팬더 기타 막 브루스 치라 그런다니까. 자, 너무 많이 와 그럼. 자, 다음에 쌍음 가겠습니다. 네. SRV 좋아해? SRV? SRV 정말 좋아하죠. 큰일났어. 무슨 영업을 여기서 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계속 났어, 들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2단입니다. 네. 아니 샘플 연주도 점점 좋아져. 네. 너무 적절해. 자, 그 다음에 브릿지입니다. 아니 현혹이 안 될 수가 안 될 수가 없죠. 지금 되게 뭔가 눈길 안 주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소리가 막 옷구슬이 굴러가는 소리가 나니까. 그렇죠. 자, 마샬 클린톤을 한번 쭉 복습한 다음에 네. 좀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네. 클린톤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쭉 들어보겠습니다. 프론트 먼저 가겠습니다. 예. 저쪽 보고 있어요. 소리만 들어요. 예. 소리만. 다음 4단입니다. 예. 3단이요. 쌍음. SRV 좋아하네. 좋아하네. 팬.
밴드 때 불러도 되겠다. 네. 제가 다음에 2단입니다. 네, 브릿지. 브릿지. 좋습니다. 어떻게, 자, 이 퀀텀 픽업 사실 우리가 진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소리고 지겹도록 들은 사운드잖아요. 퀀텀 험버커 이 조합은. 근데 이게 확실히 사실 요새 마토 씨랑 리뷰를 할 때 워낙에 이제 고가 하이엔드 브랜드들 많이 하고 거기다가 뭐 특수 튜닝에 막 되게 독특한 곡들, 이상한 감성들 굉장히 많이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장착을 했는데 이 오랜만에 이제 마토 씨가 이런 좀 저가형 어떻게 보면은 엔트리급 중가 때에 이런 기타를 치니까 약간 좀 위화감이 되는 게 늘 여기서 들었던 사운드는 이 연주로 들었던 사운드는 그 하이 대역의 배음이 엄청나게 디테일한 진짜 그 고급스러운 사운드들 위주로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딱 들었는데 사운드가 좀 심플하고 투박하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운드 자체 이제 출력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이즈가 큰데 해상도가 작은 사진을 그냥 이렇게 크게 늘려놓은 것만 같은 느낌의 그런 사운드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저가형과 고가형을 구분을 하는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연주를 하신 연주자 입장에서는 어떤 차이가 느껴졌는지 뭐 그런 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이 정도 가격에서 저가형을 만지는 거 되게 오랜만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죠. 뭐 4,500짜리가 그냥 기본 장착돼 있는 늘 그런 연주 환경이다 보니까. 네. 뭐 연주감은 근데 사실 제가 일단 사틴바감을 정말 좋아해서 아이바네즈도 많이 써봤고 큰 위화감은 없는 것 같아요. 연주감 자체는 괜찮다. 마감에서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있다면 요 바인딩 마감? 바인딩 마감이 조금 거칠다는 감은 있는데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프렛 마감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이 정도 가격 대비를 생각한다면은 레벨링도 되게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 그럼 사운드적인 측면에서는 딱 들려오는 게 평소에 쓰는 그런 좋은 기타들과 가장 큰 차이가 날 만한 어떤 뭐 시청자분들이 딱 직관적으로 이해할 만한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기타의 튜닝이랑 똑같이 해놨는데 드롭시 튜닝입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네, 큰 차이가 나는 거는 저음현에서의 이제 그 해상도겠죠. 확실히. 네. 그렇죠. 이런 고가 악기들과 이제 네. 저가형 악기들의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저음현에서의 이제 밸런스라든지 선명함이라든가. 네, 뭐 코드를 울렸을 때 그 기타 고가 악기와 저가 악기의 차이점이 뭐 코드를 울렸을 때 그 선명도 차이? 네, 네, 그런 네. 거 정도?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네. 울려 보시면 어떨까요? 좀 저음으로 해갖고. 그렇군요. 아, 약간 약간 좀 그 부스러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기타를 단점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그 하이엔드하고 어떤 차이가 예.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고요. 메인으로 쓰신다는 그 기타는 스컬베슨이겠죠? 당연하죠. 네, 그렇죠. 스컬베슨과 비교했을 때 네, 그래도 우리 저가형 그 악기의 어떤 그런 스펙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좋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드라이브 톤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팬더에다가 놓고 뭐 듀얼리스트를 쓰시든지 뭐 레드락을 쓰시든지 하시면 되고. 확실히 안 투박한데. 스컬베슨에 비해서 그 위에가 뭔가 약간 이렇게 가다가 약간 위에 그 프리퀀시 대역이 좀 잘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물론 연주의 현혹 때문에 안 돼요 지금. 하나도 안 투박한데. 아, 좋습니다. 뭐. 출력은 일단 엄청 좋습니다. 예, 뭐. 자, 그럼 좀 더 하이게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레드락으로 네. 한번 해볼까요? 아, 큰일 났다. 뭐야? 이거 기타가 정마토빨 받는다. 이거. 뭐 스카베슨이랑 똑같잖아. 야, 이거 이거 위험한데요. 네, 어쨌든 좋습니다. 충분히 좋아요. 여기서 잠깐 뭐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정마토 씨가 쓰는 드라이브 페달인데 네. 뭐 KSR의 에로스라는 페달이네요. 네. 김수로 씨가 만든 사랑 페달. 그렇습니다. 근데 뭐 레드락보다는 이게 조금 더 부드럽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까 녹음할 때 쓰셨는데 네네. 부드럽고 뭐가 많은데 나중에는 이런 걸 좀 모아서 나중에 저 그 본인 장비 좀 한번 소개시켜주는 시간도 정마, 한번 마련했으면 정마토 리뷰 한번 정마토 리뷰 한번 한번 해야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제일 희한한 게 아까 뭐 이렇게 뭐 치잖아요. 그 뭐 젠트 장르라든지 뭐 코어 메탈이라든지 이런 걸 치는데
이 사람 워밍업을 안 해. 워밍업을 안 하고 그냥 와갖고 와 그냥 세세요. 그리고 팔 친 다음에 치고 난 다음에 좋대. 어. 치고 난 끝이야. 예. 네. 나 다음 공 넘어. 다음 공. 어, 너무 이런 오승환이야 오승환. 어, 그냥 끝판왕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 뭐랄까 오승환이 이제 돌직구. 예. 어, 여기 이제 돌속주. 돌속주. 어, 예. 정말 네 뭐 흐트러짐이 없어요. 어, 다시 태어나면 야구를 한번 해보세요. 다시 태어나면 돌을 한번 해보세요. 돌 그 자체야. 돌. 락. 락이야. 락. 락 그 자체야. 더 락. 아 락커야. 자 그러면 마샬긴을 네, 듣고 메이킹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 마샬 게인에다 아, 넣으면 네. 그 싸구려 기타는 싸구려 소리 막 나거든요. 아 선명도가 떨어지는 티가 안 나네. 티로 이만큼 가릴 수가 있구나. 뭐죠? 이게 그지같이 칠 수 없어요, 좀? 다시 한번 쳐. 그지같이. 그지같이 한번 쳐. 그지같이 한번 쳐. 한번 해보자. 그지같이 치기. 사랑한다. 그렇지. 그지같이 치기. 아. 이거 봐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지같이 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저 우리 독자분들이 그걸 알지. 그 차이점을. 아, 그지 같구나. 이걸 네. 알지. 아, 이렇게 노력하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왜 그렇게만 하세요? 저렇게 되면 큰일 날 막 어, 기타 살라고 500만 원 모아놨는데 60만 원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 갖고 네. 어, 이렇게 중간에 이제 그 그지 모드로 한번 그지 모드로 한번 들려줘야. 네, 톤 매킹을 해 갖고 공간계 얹어 가지고 솔로 톤까지 한번 쭉 만들어 볼게요. 클린톤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솔로 그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코러스군요. 네. 네, 코러스까지 넣고 코러스 빼고 솔로 네. 디스트까지 가볼게요. 좋네요, 괜찮네요. 코러스 끄고 들어볼게요. 코드 좀 그지같이 잡을 수 없다. 아, 그만 그만 그만할까? 야, 오. 공간계를 붙였을 때는 이제 그 하이에 아쉬웠던 배음들이 약간은 보정이 되는 네. 느낌이 좀 있죠. 네, 그럼 요걸, 바로 예. 오버드라이브 어, 두 개 다 켜놓은 상태에서, 상태에서 네, 레드락스 밟고 레드락스, 솔로 해보겠습니다. 솔로, 레드락? 레드락스 자, 지금은 야. 너무 젖어있었고 한 요 정도에서 네. 해볼게요. 네. 큰일 났다. 이거 싼 기타 정마토 부르면 안 될 것 아, 같은데. 안 될 것 같아. 이거 약간 아이 노래 너무 치트키야. 네, 촬영 포기하시죠. 어. 이거 너무 치트키인데. 자, 근데 연주... 기타가 좋은데요? 네, 좋아요. 아니 좋은데 이렇게 좋진 않아. 너무 좋은 거야 이거. 너무... 이렇게까지 좋은 건 아닌데 야, 야. 이게 너무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알겠습니다.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요 곡으로는 아담 논리 개굿이라는 기타리스트의 기타리스트이자 베이시스트의 샤인티 식스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논리 개굿? 논리 개? 아담 논리 개굿. 아담 논리 개굿? 네. 한국어 같기도 하고. 아담 논리 개굿의 네. 샤인티 식스라는 곡을 네, 샤인티 식스.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오늘도 엄청난 연주 네. 잘 들어봤습니다. 아, 기타로 아주 구슬하는군요.
놀리게 구슬하네요. 아 대단합니다. 아 좋았어요. 자 선생님도 오늘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아이바니즈의 아이가 인도네시아의 아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아이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인도네시아 아이바네즈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예,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예. 자 마토 씨도 한 주평 드릴게요. 퀀텀 픽업 생각보다 좋네요. 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퀀텀 픽업 생각보다 생각보다 너무 좋아. 네. 퀀텀 픽업 플러스 정마토를 조심하세요. 네, 이렇게 조심하세요.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아, 이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진짜 현혹. 자 스쿼드 드려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운드에서 그 거기서 정마토를 덜어내느라 진짜 최선의 네, 노력을 다했어요. 기분 같아서는 막 쭉쭉 올라오고 네. 있는데 어떻게든 덜어내봤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3, 네.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5점 나왔고요. 마토씨는 사운드 23,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5 해서 총점 72점입니다. 저는 마토씨하고 똑같은데 사운드만 하나 높아요. 24, 17, 17, 15입니다. 저는 총점 73점, 평균 점수는 73.33. 자, 이게 지금 보면은 편의성에서 다 이제 17점 정도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 가격대에선 사실 이 제로포인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유저한테 큰 이제 메리트가 된단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 조작을, 기타의 조작을 되게 직관적으로 편하게 그렇죠.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그리고 뭐 톤의 그런 뭐 가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범용성도 꽤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점수고요. 근데 가성비가 이제 17, 18, 물론 높긴 높습니다만, 사실 예전에 이제 RG의 뭐 40만원대, 이때 시대라면 훨씬 더 가성비가 높을 수 있어요. 엔트리급에서는 뭐 거의 그 유일한 슈퍼스트의 대안이었을 때는 가성비가 뭐 19, 20도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60만원이 넘어가면서 그 정도까지의 임팩트는 아닌 거죠. 그리고 디자인은 보면은 선생님이 좀 후하게 주셨는데 사실 뭐 그렇게 대단히 특별할 게 있는 디자인은 아니고 저런 입어서? 바인딩이 네.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이죠. 아, 네, 저런 거 앞면에 전면에 나와 있는 바인딩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17, 15, 15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73.33 굉장히 고득점이죠. 네, 준수한 네. 점수가 나왔습니다. 70점 가볍게 넘겼고요. 자 이래서 이제 싼 기타에 정마토 뿌리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체감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JBBM 30 이게 어거스트 번스 레드의 JB 브루베이커 시그니처입니다. 113만 9천원 100만원이 넘으니까 오늘보다는 조금 마음을 놔도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여전히 조심해야 하는 네. 또 픽업이 EMG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EMG 8185 오랜만에 그러니까 픽업 세트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현혹이 아니라 그냥 완전 당하겠는데. 네 그렇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은 스콧 르페이지 이제 폴리피아, 폴리피아 시그니처가 나오는데 스콧 르페이지의 SLM 10 모델 이게 178만 9천원 근데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팀 헨슨 티모시 헨슨의 시그니처 THBB10 모델 이것도 역시 178만 9천원 오늘은 네 대의 기타를 다 합쳐도 마토씨가 평소에 하는 한 대 기타값 정도 그렇죠 네. 중저가 정마토 특집 네. 계속 달려보도록 중저가 정마토가 중저가라는 게 아니고 아 이거 이상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JB 브루베이커 시그니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